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꽃집 생활 플로리스트 예지입니다. 오늘은 꽃다발 선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셨죠? 오래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꽃다발 받으시면 보통 거꾸로 매달아 놓으시거나 화병에 그냥 꽂아 놓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제대로 꽃다발 보관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여름에는 이렇게 물주머니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름에 계속 가지고 다니셔도 시들지가 않아요. 화병에 꽂혀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화병에다 꽂고 싶은데 꽂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밑에 물주머니가 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선물 받으신 다음에 이 포장을 풀기 너무 아까우셔서 그냥 이대로 꽂아 놓으시는데요. 이대로 꽂아 놓으셔도 좋지만 여기 묶인 부분에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꽃들이. 그래서 여기부터 숨을 좀 못 쉬기 때문에 아예 다 포장 제거하시고 꽃병에 꽂아주시는 게 가장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물주머니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포장을 풀으시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밑으로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에 묶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거예요. 요 묶인 거 풀어주시고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대로 꽂아 주시는 거예요. 요 화병이랑 포장 이체로 꽂아 주실 건데요. 꽂아 주시기 전에는 요 밑에 줄기 부분 있죠? 줄기 부분. 요 줄기 부분을 이렇게 1cm에서 2cm 정도 사선으로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잘라 주시고 모든 가지가 잘렸나 잘 보시고 안 잘린 가지 있으면 잘려 주시고 모두 안 잘린 것 같아요. 잘라 주신 다음에 이대로 포장지를 조금 펼쳐서 이대로 꽂아주시는 거예요. 밑에 물이 닿을 때까지 쭉쭉 내려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지가 요 정도 담겨도 괜찮아요. 5cm 이상만 담겨주면 물을 잘 먹거든요. 꽃한테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포장을 풀어주시는 건데요. 포장을 풀은 다음에 꽂으실 때는 이렇게 포장 풀어볼게요. 다 풀어주시고 이거를 물주머니는 아까 뺐어요. 습자지도 풀어주시고 지금 보시면 자 자, 꽃다발이 이렇게 제작되어 있죠? 제작되어 있는데 여기 스파이럴 된 부분에 요 노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철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을 풀어주세요. 풀으신 다음에 이걸 놓지 마시고 이렇게 풀어주시고 풀으신 다음에 꼭 잡고요. 이 잡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바로 화병에 넣기 직전에 잘라주셔야 가장 좋고요. 잘라주신 다음에 물은 지금 얼마나 넣으시냐면 이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꽃다발 만들어져 있던 그대로 꽂으실 수 있고 살짝 더 잘 보이게 내만져 주시고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집에 있는 화병으로 많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입구가 좁아야지 조금 넣어도 위에가 풍성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는 넓은 입구밖에 없다. 이렇게 넓은 입구에 이걸 넣으면 가운데가 막 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아까 가운데 묶어있던 거를 요 빵끈으로 묶여있었죠? 묶여있던 거를 느슨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모양만 잡아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모양만 잡아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쪽에선 잡고 있고 이 정도 화병에 꽂아도 안쪽에선 잡혀있기 때문에 되게 예쁘게 모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화병이 두꺼워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지금 물 보시면 물의 양이 이 정도 담겨있어요. 이렇게 물을 조금 채우는 이유가요. 물을 여기까지 많이 채워버리면 박테리아가 이만큼 서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이 지금 먹을 수 있는 물이 이 정도면 이틀 충분히 먹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만 채워놓으시고 나중에 물을 갈아주실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실 거기 때문에 물을 갈아주실 때는 이대로 다시 꺼내신 다음에 이 줄기 부분이 미끌미끌한지 만져보시고 미끌미끌하다 싶으시면은 이 흐르는 물에다가 줄기를 이렇게 이렇게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화병에 꽂기 바로 직전에 다시 줄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뭐 1cm, 2cm 잘라서 다시 꽂아주시면 돼요.
이 과정을 이틀에 한 번씩 반복해 주셔야 돼요. 이틀에 한 번씩 반복해 주시면 꽃이 정말 오래 갈 거예요. 물을 갈아 주실 때는 이 넣는 물이 수돗물인데요. 정수기 물보다 수돗물이 훨씬 좋아요. 15도 정도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물은 꼭 이틀에 한 번씩, 가장 좋은 건 하루에 한 번 갈아주시는 건데요. 솔직히 하루에 한 번 갈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꼭 갈아주시고 꽃 줄기 밑에를 1cm에서 2cm 정도씩 자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뜨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이거보다 키가 낮은 화병을 하나 더 사다 놓는 거예요. 요 정도 되는 거. 요 정도 되는 거 사다 놓고 일주일은 요 정도로 보고 그 다음 일주일은 조금 더 낮게 보시면은 예쁘게 보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밀크티 병이나 주스병 같은 거를 옆에다 놓고 이렇게 보다가 다시 짧아졌을 때는 여기다 또 옮겨서 보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생화를 이제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보통 이제 설탕이나 뭐 락스를 조금 넣는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물을 가장 자주 갈아주고 밑에 물관을 열어주면 이 물을 잘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탕, 락스 넣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보시지 마시고 차라리 물을 자주자주 갈아주시고 꼭 물관 열어주는 사선으로 자르기 그것만 해주신다면 꽃이 2주 정도는 거뜬히 가거든요. 꽃집에서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기 때문에 꽃 보관하실 때 꼭 물을 잘 갈아주시고 요 정도만 물 넣으시고 밑에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정수기 물보다는 수돗물, 수돗물 15도 정도 되는 수돗물이 가장 좋아요. 줄기 이제 잘라서 물관을 조금 열어주는 작업을 할 때 화병에 물을 받아놓고 자르신 다음에 바로 넣으셔야 돼요. 물관 자른 곳의 단면을 보시면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공기와 접촉되게 되면은 물관이 막혀버려요. 물관이 막히기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바로 잘라서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물 속에서 자르는 건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계속 여러 번 하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최대한 빠르게 잘라주시고 바로 화병에 넣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꽃이 정말 오래 갈 거예요. 잘 지켜주셔서 오래오래 꽃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